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은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덩치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오늘 상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인데요. 일단 공모 청약 때부터 굉장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청약 증거금을 56조 원을 모으면서 IPO로는 역대급으로 6위를 차지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이 공모가는 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명 따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주가는 15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상장일 당일에 유통 물량이 적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풀릴 수 있는 유통 물량은 전체 주식의 9.6% 정도입니다. 일단 조선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PBR을 보시면요. 현재 1배 미만으로 0.9배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하지만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업계 1위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상장 후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예상된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주가 추이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 임시 주주총회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배터리를 이 사업을 이제 물적 분할하겠다라는 것이 완전히 결정이 됐는데요. 주주들의 80%의 찬성률로 통과가 됐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분할 목적은 투자를 통한 성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2030년 전기차 750만 대분의 생산을 목표로 하면서 글로벌 3위권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IPO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어제 주주총회에서 나왔는데요. 급하게 추진하진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추이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3사 합병을 위한 첫 걸음을 어제 드디어 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스킨큐어까지 합병을 해서 사업 지주회사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에 대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은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당국 규제 리스크에 모빌리티와 페이 부분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청와대의 청원에 현재 카카오 주주들이 카카오 주주들이 청와대 청원에 좀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플랫폼사가 정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업은 좀 순항 중입니다. 카카오워크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45만 명을 돌파했다라면서 다시 한번 카카오의 주가가 반등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재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